만들기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들 만들어 볼게요. 기대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재료들을 가지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예쁜 드시락 담아서 나눔 할 거예요. 저희는 지금 맛있는 음식 배달하러 갑니다. 작년에 또 생도 못 갔잖아. 시댁
아, 못 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있어서 가지고. 아, 그 추석 때 뭐 해요? 시댁에 못 가니까 집에서 뭐 해요? 음식해요?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이런 음식 만들어 봤어요? 집에서 만들어. 남편이랑 같이. 남편이랑 같이. 아니, 친정 엄마도 와 계신데, 뭐, 한국 음식이랑 이런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맛있게 해주세요. 아버님이랑. 네,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 아빠한테. 아빠한테. 뭐, 아, 이따가로. 이따가로. Hello, Papa, diyan sa Philippines. Ingat palagi. Take care always. Okay lang si Mama dito. Kami nang bahala. Hindi niyo putak, Chagi, Apa한테 영상 편지 시켰더니 아빠한테 잘 지내시라고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는 여기 잘 지내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님은 행복하십니까? 예. 예. Thank you so much.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잘 보내세요. 애기 많이 많이 잘 봐줘요. 갈게요. 저희가 오늘 좀 있으면 대한민국 명절 추석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호박전하고 동그랑땡하고 산적하고 그 다음에 저거 마찬가지죠. 동태전. 네, 동태전 만들어서 오셨어. 네, 직접 이 따끈따끈할 때 드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어요. 아이고,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때 이거라도 조금 힘을 많이 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도 이런 콘텐츠 한 번 더 어때요? 뭘 또 시킬 거예요?